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희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기뻐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근심에 이르도록 바울이 책망해서가 아니라 바울의 책망으로 단순한 근심에 빠져 있기보다는 그들이 회개의 열매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소위 말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다른 하나는 세상 근심입니다. 세상에 주는 근심을 사전적으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이라고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근심은 세상 일들로 인한 근심과 염려에 그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염려를 할수 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도 커져서, 아, 이것을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야 되지?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이걸 어떻게 되느냐? 건설적으로 잠시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너무나 이것이 큰 문제라고 여겨져서 이것에 자신의 모든 관심을 집중시켜서 더 이상 삶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진전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이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너무 커져서 자신의 모든 관심을 삼키고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때, 그것이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 또 근심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 그것에 빠져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근심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자꾸 이러한 근심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본질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에 쌓여져 있고 염려에 쌓여져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러한 정지된 상태에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염려에 쌓여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근심은 마음과 몸의 건강을 해치고 믿음까지도 잃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근심과 염려를 버려야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신자에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신자에게는 근심과 염려를 혼자 떠안을 권리가 없어요. 그것은 신자에게는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아뢸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를 세상 사람들이 그저 짓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키가 한 자라도 자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성장시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그 자체로 고민하게 되고 거기에 과도한 그런 관심과 집중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성장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생을 제대로 꾸려나갈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면 신자에게는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가 온다면 그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떠오르는 즉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문제로 인해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기는 것.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세상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소유한 백성으로 자라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세상이 주는 근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회개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연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연민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슬픔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근심, 걱정, 이런 것들,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자기 자신의 행동 때문에 어떤 큰 염려와 근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자괴감에 빠집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내가 왜 이런 잘못을 했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내가 했을까? 왜 내가 그때는 몰랐을까? 라고 하면서 자꾸 자신을 탓하면서 자신을 점점 좌절의 늪으로 이렇게 빠져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후회를 하는 것은 적정선에서 괜찮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전부이냐.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고 내가 거기에 왜 그렇게 했는가라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곱씹으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내 수준이 뭐 여기까지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생각해보고,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기 고치기보다는 그저 그 자신의 잘못과 후회스러운 행동에 빠져서 좌절로 치닫는 것. 그것은 누구든지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염려와 근심이 자신의 행동에서 올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후회에 단순한 후회와 좌절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후회만 있고 탄식만 있을 뿐이지 어떠한 삶의 변화도 없습니다. 경건한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후회도 있을 수 있지만 회개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회개는 실제적이고 행위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후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참, 나 스스로도 좀 이해가 되지 않네. 라는 그러한 자책이 있으면서도 그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라는 구체적인 결단과 모습도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바울의 책망을 받고 그냥 거기 앉아서 탄식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바로잡고자 그들이 노력을 했지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교회를 어지럽게 한 자를 찾아서 조치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결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있는 중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로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죄지은 자가 있을 때에 그들을 책망하는 그 죄지은 자를 향해서 조치를 취한 것, 그것에 적절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그가 회개하였다면 다시 공동체가 받아줘야 한다는 것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근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회개가 있고 그러한 결단이 있는 가운데서 다시 어떤 잘못이 있다면 이것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조치를 취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깨끗이 인정하고 회개함 가운데서 다시 모든 것들을 일으켜 세우고
이후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결단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책망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고린도 교인이 받고 교회를 바로잡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 예배를 드린 가운데 또 목사님과 다른 사역자들을 통해서 어떠한 권면이나 조언의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모습의 근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분명한 죄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후회하고 그 자기의 모습을 한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가 회개의 계획들을 세우고 구체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갖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자신의 삶을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회개의 모습을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